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유일에너테크, 맥스트, 에코프로HN, 농심, 티운바이오, 아모레퍼시픽, 제낙스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한국경제TV는 역시 농심 들어있고요. 덕산네오룩스, 유니드, 현대위아, 아모레퍼시픽, 효성첨단소재, 그리고 티운바이오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현대차, 넥스트사이언스, SK하이닉스, 삼성엔지니어링, 덕산네오룩스 역시 들어있네요. 맥스트, 아모레퍼시픽까지 올라왔고요. MTN은 삼성물산, 아모레퍼시픽, 맥스트, 그리고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들어있었네요. 롯데칠성, 삼성전자, 가온미디어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특징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맥스트 각 경제 채널마다 다 꼽혀져 있네요. 네. 아,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는 거의 안 올라온 종목이 없죠. 그리고 또 시장의 방향성도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오고 또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세 종목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져오셨군요. 그렇죠. 네. 어떤 종목인가요? 첫 번째로는 롯데칠성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음식료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라면값 인상도 그렇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가정에서의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단기 순이익이 지금 전년도 155억에서 지금 315억으로 100% 이상 지금 껑충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매출과 실적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고요. 롯데그룹 주들이 거의 다가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어요. 롯데칠성도 그러한 지금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본총계가 1조 2천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정도를 찍고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이런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의 성장성으로 인해서 주가는 충분히 반등력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메이저의 매수력도 괜찮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순매수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또 강력하게 더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상승력이 최소한 한 16만 원대까지는 올라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장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더 상승력만 만들어준다면 18만 원대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신규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대신증권에서도 나왔고요. 뭐 목표가에 조금 다른 점은 있긴 합니다만 22만 원 선까지도 올라온 종목들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4%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14만 2,500원 흐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음식료 업종을 볼 때가 됐다라고 보시나요?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건들 게 일단은 현재가 이쪽에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 네. 키 맞추기가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 또 음식료입니다. 농심. 네. 농심입니다. 일단 오뚜기가 먼저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농심도 지금 같이 8월 16일부로 신라면 7.6%, 안성탄면 6.1%, 육개장 사발면 4.4% 이렇게 가격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매출 캐파와 또 영업이익도 일정 부분 또 개선이 되는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거기다가 최근 이 원자재 가격도 곡물 가격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다른 음식료, 오뚜기나 이제 이런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농심이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본총계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농심 같은 경우에는 자본총계가 2조 원 정도 수준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1조 9천억 정도 아직 2조 원 자본총계 이상 올라서질 못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뚜기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농심이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심을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 3월 제가 한 28만 원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덧 32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뭐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좀
조금 이렇게 느리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가격대부터 한 30만 8천 원 정도 수준까지 좀 여유롭게 매수를 해 나아가신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시세를 한 단계 더 뽑아준다면 한 35만 원대 그리고 시장만 잘 받쳐준다면 37만 원대까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민 입장에서 이렇게 라면 값이 인상이 되면 서민 식품 중에 하나가 또 라면이잖아요. 네. 참 서민 입장에서 속상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많이 속상하고 또 요즘 돈을 벌어도 돈을 번 거가 돈 같지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서민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이 물가 상승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워낙해서 계속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밀가루, 우유, 과자 가격도 좀 상승할 것이다. 지금 예고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음식료 업종들의 이 규모의 경제가 또 커지면서 덩치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 시점, 특히 이렇게 물가를 막 많이 올라가는, 지금 미국도 한 5% 정도 소비자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딱 급등하는 시점에 음식료 업종을 좀 건드리시는 것이 좀 그나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민 입장에선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삼양식품 쪽에서도 지금 또 올리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참고해 보시고요. 1.24% 농심, 그동안 조금의 저평가 국면에 있었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2만 6천 원대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갈게요. 네,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도 최근에 좀 메이저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 순매수가 지금 3일 연속 오늘까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 사업부에서 모든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컴포넌트 부분, 그쯤 MLCC를 만들고 있는 부분도 2분기 매출이 1조 1,9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현재 급증을 하였고요. 기판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역대급 실적을 현재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또한 줄줄이 현재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가 흐름이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만 이미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한 두 배 이상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국면이어서 그냥 이제 수급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꺾이지 않는 한 이대로 한 번 더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우리 목표는 짧게 잡으면 한 20만 7천 원 정도 수준까지는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려면 시장이 받쳐줘야겠죠. 그래서 시장이 받쳐준다는 조건에서는 20만 7천 원을 넘길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한 20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뭐 MLCC 쪽이나 기판 쪽 다 좋다.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대 또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양매수까지 들어오고 있다. 사실은 외국인의 수급이 붙는 종목들이 그리 많지 않고 대형주 쪽에서 그렇죠. 더 그렇잖아요. 네. 네. 요즘 들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들어왔다가도 바로 또 빠져나가는 종목들이 또 많기 때문에 시세가 바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하고 한 15% 정도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또 수급이 또 확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면서 살짝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길게 끌고 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 증시 고점 논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테이퍼링 논의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의 성장에 대한 어떤 정체성 문제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넘겨간다면 증권가에서는 한 3,500 코스피 지수 포인트까지도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과연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급은
그리고 현재의 이 기업들 실적 발표상으로 그리고 이 경제 흐름상으로는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증시를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요즘 스마트폰, 그러니까 휴대폰 쪽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자 부품 쪽의 업황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3분기, 4분기도 좀 같이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삼성전기 워낙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전자 부품 쪽은 이미 좋았죠. 네, 그래서 이미 많이 좋아서 충분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피크아웃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네.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 반도체나 이쪽은 이제 이미 충분히 시장이 부각을 받았고 아직까지 이제 부각을 덜 받은 게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래서 네. 디스플레이 이제 OLED 쪽을 네, 또 네. 이 디스플레이가 거군요.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장비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움직이지만 이거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 다른 대형주들, 실적이 크게 턴 어라운드 예. 되는 대형주들은 이미 자본 총계 이상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주가가 실적이 크게 턴 어라운드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4년 만에 큰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본총계 아래의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디스플레이 섹터가 부각을 받기 시작한다면 그동안에 못 갔던 저평가돼 있던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지금 시장에서 이제 OLED 쪽도 볼 필요가 디스플레이 부분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좁혀 나가자면 물론 소재주들의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요즘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대장주 LG 디스플레이 쪽을 좀 그렇죠. 이미 이제 반도체나 소재 쪽은 충분히 부각을 받았어요. 받았으니.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수익 내려면 그런 쪽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진짜 약간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그리고 저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디스플레이 쪽을 슬슬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잠깐 또 살펴봤는데요. 지금 장에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1.75% 눌림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참고하시면서 22,500원대 흐름 체크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여러 가지 또 종목 이야기 들었네요. 오늘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